그거 같다. 일단 평균값 정리부터. 평균값 정리. 아마 평균값이라는 건 여기서 평균이란 말은 너가 생각하던 그런 평균이랑 다른 뜻이야. 점두 개를 말할 거야. 여기서 값이란 뜻은 우리가 그냥 흔한 그 값이 아니라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두 점의 기울기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증명된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여기 있다는 거보다. 뭐, 여기 대충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대충 책을 볼때 이렇게 보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너가 뭘 기대하건 제대로 된걸 예상하면 책 내용이 훨씬 쉽게 들릴 수 있거든. 자, 두 점에서의 기울기 이거죠. 이게 평균값이야. 이게 평균값이거든? 두 점에서의 기울기. 끝에서 끝이어야 돼요, 꼭. 구간의 끝에서 끝에 기울기 두 개를 평균값이라 부르는데, 이 내용,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이제 점. 점이 있더라 하는 거야. 특히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방금 회색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일이 있더라 하는 거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냥 내용이 이게 다야. 좀 허무하지. 다시 한번. 회색과 똑같아지는, 근데 순서가 중요해. 회색과 똑같아지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존재야. 그지? 존재한다. 꼭 있어. 이 얘기야. 이걸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 이색 종류가 평행하는 거예요. 평행하다고, 기울기가 똑같다고. 꼭두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가 이제 at least잖아. 그니까 이게, 그니까 아주 없진 않다 이거지. 하나 정도는 있어.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어. 막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래프의 상태에 따라. 근데 이 얘기는 없지는 않아, 이런 뜻이야. 없지 않아. 무슨 이야기니? 꼭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쪽의 좌표를 A라 하고 여기를 FA라 하고요. 이쪽의 좌표를 B라 하고 여기를 FB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평균값 정리 보면 왼쪽에 이게 나와 있어.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한 점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있어. C 구할 수 있어. 적어도 한개 있어. 이렇게 나와요. 저 C라는 값이 적어도 한개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C가 A와 B 사이에 있어. 요게 중요해. 진짜 A와 B 사이에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 사이에서는 꼭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야. 좀 당연한 것 같니? 아니면 사회값 정리랑 헷갈려?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본적 있어? 저 인식하고 이식하고 좀 헷갈려요. 여긴 리밋이 없고 거긴 리밋이 있어. 일단 눈에 보이는 큰 차이는. 리밋이 있는 상태에서 x 빼기 a, fx 빼기 fa 하면 이건 몇 개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지? F'. 그래서 내 말은 몇 개의 점에서의 기울기지? 기울기는 두개 있었지. 한 점에서의 기울기와 두 점을 이어서 만든 기울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 하나의 점에서 얻은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고, 자, 그에 대응하는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었고. 자, 여기서 또. 그럼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어를 좀 많이 만들어 놔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뭐라고 불렀더라? 또.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생각 안 나면 그쪽이 문제 읽을 때뭘 구하라는지 모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 문제를 못 알아들어 버리면 못 풀어. 이렇게 돼서 단어를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나중에 도함수로 있지, 도함수.
미분을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미분해서 만든 함수 있잖아. 그것의 값이기도 한 거지. 저렇게도 말씀을 또 하실 거야. 그리고 응용 문제가 나오면 자기 분야로 이 개념을 갖고 가서 단어를 바꿔버려. 그래서 그 물리에서는 속도라는 말이랑 로즈 대신 막 쓰기도 하고 결국 미분한 건데 말이지. 또 경제학에서는 한개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막 바꿔 생산율이었나? 요렇게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문제 읽을 때. 그래서 독서를 조금 해두면 좋겠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어려운 독서 말고 좀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다른 분야 책을 읽을 때, 아, 이거 미분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독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당장은 시험 점수가 중요하겠지만, 내가 볼땐 밖에 나가서는 이제 남이 얘기한 걸 알아듣는 능력도 못지않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당장 누굴 만나서 이 사람이 내 시험 점수 좀 봅시다 이렇게 하니 나랑 대화를 하거든. 그 자기 말을 얼마나 알아듣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좀 이렇게 가늠하거든. 시험 안 봐도 돼 진짜.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주고. 굉장히 다른데 내가 쌤이 볼 때는 굉장히 리밋이 있느냐 없느냐, 이쪽이 문자이냐 아니면 이쪽이 숫자이냐, 너무 달라. 너에게도 이거 이런 인상이 좀확 왔으면 좋겠어. 네, 일단 그런 건 좋아요. 이런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꾸 비교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 예. 네, 어디가 어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좀 이렇게 일일이 해석을 좀 도와줄게. 괜찮았어, 이제? 네. 그래서 주제가 뭐였지? 평균. 평균값 정리 제목인데, 내용이 뭐였지? 무슨 얘기였지? 끝에서 끝까지 너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자, 다시 봐봐.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똑같은, 응? 기억해.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한 점이 있다 없다? 그 얘기야. 다시,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한 점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그 얘기라고. 다른 얘기 랑좀 혼동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되뇌어줘야 돼. 주제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쓰는지가 나중에 결정이 돼, 너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실 거야. 로레 정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평균값 정리야,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왜 로리란 이름을 쓰냐? 로리 수학자 이름이거든. 응? 기념하는 차원에서. 두 점의 기울기가 가끔 0이 될 때가 있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그치? 이렇게 끝나다 보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잠깐 0이 될 때가 있어. 이것도 평균값이긴 해. 두점 기울기는 평균값인데, 그게 언제일 때? 0일 때, 잠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로레 정리라고 불러주는 습관이 있어, 그냥. 내말 어렵지 않니? 그 로레 정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두 점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때이 공식 이렇게 구하면 그걸 로레 정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0이 나온 거야. 책도 되게 간단해요. 157의 7번에서 구간 13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아라. 구간 이렇게 13인데 요거 이제 closed라고 부르거든. 우리나라 말로 닫힌이라고 진짜 부르고, 그 얘기는 이상과 이하로 이렇게 되는 건 닫혔다고 불러요. 이상, 이하란 뜻이고, 열려 있다는 거는 초과, 미만, 이렇게 요거 열린이라고, 오픈이라고 실제로 불러주고 있고, 열린 구간,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기. 그런 뜻이고,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1일 때의 y 좌표와 3일 때의 y 좌표가 똑같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 왜? 로레 정리는 그럴 때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했었거든.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이미 이름 하나로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그래. 여기다 1 집어넣어 봐봐.
마이너스 3, 3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이란다. 네.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 어떻게 생겼는지 잘은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뭐 어떻게든 연속이니까 다 이어져 있겠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제곱이니까 너무 쉽긴 하다. 이렇게 좀 뻔하긴 하지만 모른 척해도 그럼 같은 기울기 0을 갖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어 없어? 그걸 찾으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았다. 그걸 찾는 거야, 이 사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라. 구해라. 그럼 미분을 했어. 그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기울기가 뭐가 되길 바래? 0이 되길 바라면 롤의 정리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x 얼마? 너무 허무하지. 미분에서 0하고 답이래. 풀이가 이게 다예요. 계산 어려워서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이거는 진짜 그 정도로 되게 간단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제 못 푸는 게. 그런 게 아마도 좀 되게 많이 경험해 봤던 것 같아. 선배들의 사례에서. 괜찮니?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뭐 이건 안 할게, 그러면. 미분하고요. 미분하고 이래 버리면 끝. 그럼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할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라 그랬지. 그러면 기울기가 0은 아닌 거란 얘기야. 이 사람 말씀을 대충 말만 딱 들어도 빼기 1에서의 값과 2에서의 값이 서로 높이가 틀리잖아. 어떤 그림인지 나도 잘 모른 척 하겠지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바로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정리라는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지? 두점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장소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다. 우리 이제 계산해서 찾을 수 있어야 존재한다라고 믿어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괜찮니? 예. 나중에 수학도 학파가 있어요. 내가 보여주진 못해도 있는 건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보여줘야 믿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중에 파가 나뉘어, 막. 서로. 이것도 이따 피조널 증명 살짝 얘기를 좀 해줄게. 아무튼, 그러면 찾으면 되겠네. 근데 기울기가 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두 점에 기울기도 구할 자신 있어? 3분의 3, 1이네요. 그러면 미분해서 뭔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그 장소가 1이 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장소를 찾고 싶은 거죠.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내 예상은 두 개는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예상을 수정할 수 있어. 그림을 대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계산을 도와줍니다. 풀이 너무 허무하지? 두점 기울기, 중학교 2학년 때 거고, 한 점의 기울기 미분하는 거? 그럼 뭐 되게 좀 쉬워서 얼마 전까지 계속 잘 사용하고 있었던 거. 그것만 둘이 잘 연결시켜주면 돼.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은 좀 이제 내공이 늘면 하면 돼. 너무 조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돼지꼬리 이렇게 좀 해놓고, 처음부터 고생하지 마. 원래 그거 이제 내공이 조금 되고 경험이 쌓였을 때 풀면 되게 쉬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한 거야.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F'C를 놓고 하는 걸로는 그게 무슨 얘기죠? 자, 쌤이 2 빼기 마이너스 1 하고 5 빼기 1을 했고, 네, 그그 C를 찾아야 되겠다. 요런 거? 왜? FE가 필요해?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F-1이라고 써도 되지. 이라고 쓰는 대신, 여긴 2니까 여기 FE라고 써도 괜찮고, 그럼 당연히 X 빼기 X분의 Y 빼기 Y 한다고 그냥 쓴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설에서 너한테 혹시 너가 이두점 기울기를 구하는 걸 이걸로 좀 알아들어 줄까봐 쓴 거야.
너는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게 더 빨라서 이거 다 써도 다 이해하셔.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거야. 무슨 얘기지? 혹시 이걸 안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나? 그 이렇게 쓰는 방법을 어떻게 이런 식이 어떻게 그런 식이 나왔냐고? 나왔는지. 이건 두 점의 기울기고, 요건 한 점의 기울기고. 그게 똑같아져야지 평균값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라. 평균값 정리가 내용이 그거였지. 두점 기울기와 한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지는 C를 찾자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두점 기울기, 한점 기울기, 같아지는 C를 찾아야지 하고 식을 세운 거거든. 너가 지금 보는 이 식은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고, 지금 보는 이두 식은 지금 여기 한이 얘기랑 완전 똑같은 거야. 식을 말로 푸느냐, 식을 써서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글로 써서, 그거는 뭐 개인의 좀 자유예요. 좀 많이 달라 보이니?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도 괜찮고, 응?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는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분을 한 다음 1이 되도록 설정하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C를 찾는 과정이지 않나요? 그래서 C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쓰면은 이분처럼 이게 두 점의 기울기고 이게 한 점의 기울기고 똑같다고 하면 평균값 정리 푸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숫자로 다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면 그래도 역시 C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프라임 C 쪽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미분하고 C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바뀐단다. 3차로는. 이거에서 이거 가는 거좀 이해 안 가니? 너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이씨, 네. 이거 보고 있구나. 일을 어쩌다 보니까. 진짜 있구나. 알겠지. 함수를 기억해야 돼. 그걸 다들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너가 여기서 시선을 놓쳐버리면 이분 얘기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치, 요게 인지적인 작동이 그동안에는 계속 지금처럼 되어 왔던 거니까 이거 쉽게 바뀌지 않아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더욱더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의식해. 문제를 읽었으면 기억을 하고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막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라는 그런 의미? 네. 언젠가는 좀 되게 생각해봐. 근데 이거 안 되면 성적 어느 정도 한계에서 못 올라간다? 그 수업 때문이 아니야. 진짜 그게 있어. 근데 수업은 진짜 쉽게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작동해버리면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힘듦을 겪는 경우도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와 감소 얘기를 좀 해도 될까 모르겠다. 괜찮겠니? 잠깐 끊을게.